주말리그 삼성과 SK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승준, 오늘 경기 도움 말씀의 안영진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점심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힘을 내서 자 한번 신나게 중계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사실 SK전인데 오늘 이번 주말리그의 SK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SK가 A권역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A권역만 4팀이기 때문에 지난 12월 15일에 열렸던 개막리그에서는 SK가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 첫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삼성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이원구, 강민우, 정준영, 변지호, 한주영, 전민우, 이승민, 노우현, 박범진, 유상원, 이유걸, 정재현, 류현민, 김상런, 고병철, 박범윤, 정희준, 이동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DB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영규, 손민수, 김규종, 최지원, 장석준, 황선태, 권기량, 최민혁, 조현우, 권윤성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우선 라인업에서 상당히 선수 차이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체력 차이가 조금 극복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경기는 삼성과 SK 경기인데 저희가 네. DB 라인업을 잘못 말씀을 드렸죠. 네, 저희가 잠시 후에 SK의 라인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삼성의 경기, DB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거뒀죠. 네, 오늘 상당히 박빙의 경기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SK의 명단입니다. 임지환, 전재현, 안도영, 김동희, 이강민, 박세진, 이상윤, 권내연, 김태영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DB와 삼성의 경기에서는 우선 굉장히 초반부터는 박빙의 경기들이 이뤄졌는데 자, 마지막에 15세 이하 경기에서는 조금 아쉽게 패배를 했던 DB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5세 이상 경기에서 삼성이 워낙 높이 있는 공격을 보여주다 보니까 DB가 네.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많이 열세에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경기력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삼성과 SK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이제 박범윤과 박범진 이 형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나 삼성에서 트윈타워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들이고요. 네. 또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호흡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도 두 명의 선수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리그는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제 SK가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SK의 경기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우위에 있을 수도 있고 네. 다르게 보면은 이제 좀 코트에서의 이런 적응력 그 부분에서는 SK가 조금 더 열세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긴장도 많이 될 거예요. 네. 팁오프로 시작했습니다. 공격권은 SK가 가져왔습니다. 이강민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안쪽으로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그대로 네. 올려놓습니다. 리바운드 삼성이 따냈습니다. 자, 우선 공격 과정 자체는 상당히 매끄러운 공격이었는데 아쉽게 메이드는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빼줬고 오른쪽으로 빙글 돌아서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잘 얻어냈던 한주영 선수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잘 또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자 파울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에서 온몸을 던졌어요. 그렇죠. 자유투 1구 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한주영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점심시간 직후에 경기를 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밥보다는 바나나나 초코파이 삶은 계란 등을 먹고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임주환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박범윤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이 화려한 개인기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파울을 얻어냈고 네. 자, 지금은 박범윤 선수의 파울이었죠. 이번엔 SK 자유투. 네, 임지환. 네, 이번 주말리그 SK의 첫 득점은 임지환에게 나왔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2대1로 앞서가는 SK. 바운드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골 밑에서 두 점. 아, 지금 사실 이런 공격들에서는 메이드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아직 코트에 대한 적응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강민 안쪽으로 투입해줬고 골밑에서 공을 주워 담았습니다. 두 점 던져봅니다. 백보드 네. 상단 맞았는데요. 넘어지면서 앞쪽으로 패스 권내원.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SK가 따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 네. 네, 조금의 힘이 부족했죠. 그 슛 자세도 조금은 불안정했고요. 선수들이 샷클락이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30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슛 동작을 시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SK는 박범윤을 막아야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뺏겼습니다. SK의 속공 앞쪽으로 네. 비어있는 김동희에게 김동희 골밑에서 짧았고 리바운드. 자, 지금은 조금 더 골밑까지 이동을 한 뒤에 슛을 시도했다면 더 완벽한 찬스였는데 마음은 조금 급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고병철 골밑에서 리바운드 다툼 이강민이 따냈습니다. 아, 지금 패스로 연결이 됐죠. 네, 비어있는 박범윤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선 인사이드에서 박범윤과 그리고 박범진 선수가 SK 선수들을 상대로 공략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고 네. SK는 조금 더 빠른 속공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아쉽게 메이드가 조금 아쉽습니다. 오,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네. 지금 살짝 짧았습니다. 네. 자, 상당히 공간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슛 동작을 가져갔죠. 박범윤이 힘으로 직접 밀고 올라가면서 바스켓 카운트! 네, 역시 삼성에서는 박범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장면에서 어렵게 살려냈는데. 네, 살려냈습니다만 박범윤에게 하필이면 이 공이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확실히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전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특히나 삼성 썬더스 선수들이 이 벤치에서 상당히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본인들이 준비한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어느 정도 혼이 나다 보니까 기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범윤이 침착하게 올려놓으면서 초반에 6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박수 치는 거 보셨나요? 본인 플레이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 경기에서는 박범윤 선수는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 지금 네.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죠. 이 장면이었죠. 자, 이제 넣고 박수 치죠. 또 박수를 한 번밖에 안 쳐요. 두 번 쳤어요. 네, 숫자를 잘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류현민 두 명 사이. 네. 자, 지금 수비가 적극적으로 들어왔는데 아쉽게 파울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또 인사이드에는 박범윤뿐만 아니라 박범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박범윤만 막기에는 SK가 마크를 해야 될 선수가 많습니다. 자, 지금은 삼성이 투맨 게임을 시도했는데 패스를 캐치하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네. 박범진이 마무리를 하네요. 자, 지금 형제의 플레이가 나왔죠. 네. SK는 이강민이 볼을 운반하고 있고 직접 골밑에서 들어갑니다. 이강민. SK에서는 확실히 이강민 선수가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상당히 네.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사실 SK 선수들은 경기장에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네, 여유있게 왔죠. 네. 아, 지금 좁은 공간인데 크로스오버로 잘 빠져나왔어요. 인지현이 앞쪽으로 김동휘 올려놓습니다. 김동휘의 득점! 자, 왼손 레이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자, 지금은 김동휘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0-6.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박범용. 자, 포스트업 시도하죠. 1-1 시도합니다. 네. 지금은 조금 실수가 나올 뻔했는데 자, 다행히 공격권을 지켜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이강민 선수가 순간 스피드가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김동희 선수의 왼손 레이어까지. 어려운 자세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또 세 명 사이. 들죠? 네. 한주영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투샷이 주어지고요.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올렸던 한주영의 자유투 2구 첫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은 오늘 경기에서는 앞서 10세 이하 팀은 DB에게 아쉽게 패했습니다. 네, 사실 이전까지 삼성은 모든 연령별
경기에서 모두 있었죠. 승리를 거뒀었죠. 네. 자, 정말 파죽지세의 팀이었는데 네. 원주의 홈인 만큼 아, 팀세이아 팀은 DB에게 오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 스피드 무브 화려하죠. 이강민 3명 사이 넘어졌습니다. 네. 아, 지금 박범진 선수도 조금 어필을 해봤어요. 저는 어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대회 그리고 리그를 통해서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모습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 가져왔습니다. 임지현 앞쪽으로 일대 시도합니다. 림도 맞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삼성의 속공 찬스. 류현민. 자, 지금 류현민 선수가 상당히 먼 거리를 편하게 드리블을 시도했는데 네. 마지막에 패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고병철 선수의 위치가 조금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애매하게 패스가 간 것이고요. 그렇죠. 역시 SK는 이강민이 볼을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스크린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뒤쪽으로 빼줬고 오호! 번데 안에 미드레인 점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은 SK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슛이 나왔습니다. 네, 박범윤 우중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박범윤 네. 어허. 아쉽게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파울은 선언됐지만 엔드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 장면이었죠. 네. 권내원 선수의 득점 장면. 자, 파울이 일어난 뒤에 레이업이었기 때문에 아, 조금은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범윤의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갔습니다. 11대 8. 삼성이 석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프레싱을 하고 있는 삼성이고요. 전지현이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바깥쪽으로 빼주는 과정. 김동희가 볼을 주워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SK인데 권내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두 명 사이. 네. 지금은 임지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네, 지금은 형제가 막아서다 보니까 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단단하죠? 그렇죠. 어호! 임지환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네, 지금 저희 중계석 뒤로 SK 팬들이 앉아있는데 네, 학부모님들께서 그렇죠. 자리하고 계시죠. 나이스라는 말이 들렸어요. 네. 자, 양 팀의 벤치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도 이전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SK가 이번 대회 첫 경기거든요. 네, 어우. 박범윤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어, 박범윤의 상당히 화려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오버를 이용해서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무너뜨렸고요. 전재현 우중간 권내원 이강민에게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SK 볼 끌어냈어요. 박범윤 직접 올라갑니다. 박범윤 볼이 약간 길었어요. 네, 마지막에 조금 놓쳤습니다. 아, 네. 자, 멋진 스틸이 나올 뻔했는데 고병철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아, 파울이죠.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박범윤의 네. 크로스오버에 이은 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완벽하게 임지한 선수를 속여놨습니다. 그렇죠. 사실 드리블을 할 때 저렇게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속여내면 네. 그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저러려고 농구를 하는 게 크잖아요. 네. 네. 골 밑에서 다시 한번 박범윤. 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박범진의 리바운드 이은 득점. 자, 오늘 SK가 삼성을 상대하면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은 박범윤, 박범진의 트윈 타워.
그 둘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아직까지 쉽사리 SK는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스크린 플레이가 아직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요. 선수들이 네. 조금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SK의 공격을 보면 이강민 선수의 돌파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네. 조금 더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과 확실한 스크린 플레이, 뭐 투맨 게임이나 혹은 공간을 활용한 미들슛을 조금 더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봐도 박범유, 박범진 선수는 10세 이하 팀인데 참 피지컬이 정말 좋죠. 네. 지금도 SK가 박범윤을 더블팀을 하지 않는다면 1대1은 쉽죠. 박범진, 다시 박범윤에게 페이크 이후에 돌아서는 과정 뺏겼습니다. 네. 이번에 SK의 속공. 자, 조금 전 상황에서는 SK의 전재현 선수가 임지환. 자, 조금 전 상황에서는 전재현 선수가 박범진 선수를 잘 막아줬었고요. 네. 그리고 역습 과정에서 어우 네 블락샷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거 보세요. 네, 박범진 선수가 조금은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새 박범진 선수는 파울이 3개고요. 임지환의 자유투. 어느새 전반전에 1분 30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16대 10, 6점 차입니다. 정말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박범윤 페이크 이후에 골 밑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SK로서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네. 가만히 놔두자니 너무 편하게 돌파 이후에 공점을 만들어내고 이걸 막자니 파울을 계속 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박스아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윤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전재현 선수도 신체 조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네, SK가 가져왔습니다. 이강민이 잡아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확실히 조금 여유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 네. 자, 볼 핸들링에 자신이 있죠. 네, 고병철 선수가 스틸을 할 뻔했죠. 임지환 네.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골 밑에서 립통과 임지환이 좋은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네, 좁은 공간이었는데 빠른 선택으로 빠른 판단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바운드 패스. 자, 지금 네, 네. 골이 선언됐죠. 자, 지금 넉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볼까요?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멋진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희의 스크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 스틸 나왔죠. 끌어냈어요. 오우, 힘으로 박범윤이 따내고 스핀 모브 이후에 골 밑에서 박범윤. 네. 박범진의 리바운드. 골 밑 슛 들어가지 않았고 박범윤 3명 사이 박범윤 마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장사입니다. 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네요. 네, 삼성과 SK 경기 18대 11로 삼성이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SK가 박범윤과 박범진의 트윈타워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수비 리바운드 과정에서 확실하게 잡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쳐내는 전략이 통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18대 11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네. SK는 후반전에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빠른 플레이와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한 스크린 플레이 그리고 골 밑에서 선수들의 많은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 리그의 SK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긴장도 많이 될 거예요. 네. 딥업으로 시작했었는데 마음은 조금 급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고병철 골 밑에서 리바운드 다툼 이강민이 따냈습니다. 지금 패스로 연결이 됐죠. 네, 비어있는 박범윤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네. 지금 살짝 짧았습니다. 네, 상당히 공간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슈팅장을 가져갔죠. 박범윤이 힘으로 직접 밀고 올라가면서 바스켓 카운트. 네, 역시 삼성에서는 박범윤이 있습니다. 네.
장면에서 어렵게 네, 살려냈습니다만 박범윤에게 하필이면 이 공이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는데요. 뛰다 보니까 기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범윤이 침착하게 올려놓으면서 초반에 6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죠. 이 장면이었죠. 자, 이제 넣고 맞습니다. 자, 지금은 삼성이 투맨 게임을 시도했는데 패스를 캐치하는 과정. 삼성과 SK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록지를 보고 있는데 네. 박범윤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12득점을 올리고 있고 리바운드도 5개를 기록하고 있죠. 네. 자 굉장히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삼성이 리바운드가 11개 그리고 SK가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우 네. 지금 또 박범윤이 어깨로 한번 강하게 밀어봤습니다. 자 지금 충돌이 상당히 강하게 됐는데요. SK가 이강민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SK가 삼성에게 골 밑에서 완전히 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 과정에서 확실히 본인이 잡으려는 것보다는 일단 한 차례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충분히 그 주위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범인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갔습니다. 19-12 7점 차입니다. 자, 하지만 SK에서는 이강민 선수의 이 볼 핸들링과 그리고 임지환 선수의 득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6득점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전재현이 석점 라인에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손가락은 네. 석점을 가리켰는데 하지만 2점이죠. 네. 하지만 본인도 알고 있다 이거죠. 네. 네. 나 외곽에 서 넣었다.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네. 전재현의 리바운드. 하지만 뺏겼어요. 박범진 스피 모브 이후에 패스 연결 임서야 블락샷 지금 좋은 블락이었어요. 미드레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범윤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투샷이죠. 이 장면이었죠. 네, 자, 이 장면에서 클린샷이에요.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전재현의 자 지금 손가락 들어갔죠. 네. 석점 같은 두 점이 터졌습니다. 자, 이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삼성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공을 가져오는 것이 적극성에 따른 것이잖아요. 네. 뭐 집중력의 차이도 있고요. 물론 높이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지금은 또 파울이에요. 자, 22번의 권내원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한주영이 네. 네. 선수들의 저런 제스처가 참 재밌죠? 그렇죠. 한주영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삼성 벤치에서는 자유투의 자세를 조금 교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가 네. 들어가네요. 네. 아쉽게도 교정의 효과가 날 뻔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범진 두 명 사이. 자 역시나 삼성은 큰 키를 활용해서 골 밑으로 곧바로 투입을 시키는 패스를 연결을 시켰고요. 네. 자 이 전략이 삼성으로서는 이기는 농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새 SK의 반칙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임지환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어요. 박범재의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가야죠. 이강민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패스하지 않고 그대로 아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뒤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수비가 있었는데 류현민의 백샷 립 통과. 자 SK로서는 조금 힘들어지죠. 하지만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이강민 우중간 여의치 않습니다. 임지환 볼 잡아냈어요. 골 밑에서 네. 자 파울을 얻어냈던 권내원.
그러니까 앞쪽으로 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류현민 선수가 페이트 동작 이후에 직접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파울 장면이었죠. 권내원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권내원 선수가 1구에 실패하자마자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정을 지었는데 네.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열렬히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원에 힘입어서 또 2구는 성공시킨 거죠. 네. 자, 이런 박수 소리 한마디 이런 거 자체가 선수들에게 참 큰 힘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번엔 박범윤이 외곽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박범윤 크로스오버 이후에 바운드 패스 박범지 골 밑에서 밀어 넣습니다. 네. 네, 지금은 형제끼리 호흡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상대 수비에 이제 손이 들어와도 네.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득점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올라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네, 지금도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밀어넣었습니다. 이강민 탑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3명 사이 골 밑에서 외곽으로 권내원 베이스라인 공략 다시 뒤쪽 인주환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자, SK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K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네요. 네, 지금 8점 차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SK로서는 삼성 썬더스 선수들보다는 우선 선수들의 멤버가 적기 때문에 네. 체력 안배 차 이제 조금 휴식의 입장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회에 삼성에서는 뭔가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치를 잘 잡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전 경기에서 삼성이 벤치에서 상당히 격양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 오후 경기에서는 조금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홈 경기장이 아닌 타지까지 왔잖아요. 네. 뭐 원주가 먼 것은 아닙니다만 용인에서 먼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타지까지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네. 코트 적응력 게다가 오전 게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선수들에게 조금 더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주아 볼 놓쳤어요. 박범윤 볼 주워들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두 샷을 얻어냈던 류현민. 이 선수들이 삼성의 뭐 연고지는 서울입니다만 네. 지난 A권역에서 이제 삼성 썬더스 보조 경기장에서 치렀기 때문에 용인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인이라고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류현민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강민. 아, 지금 패스 플레이는 빠르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연결까지는 잘 되거든요. 네. 조금 더 확실한 상황이 왔을 때 슛을 시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점수가 조금 뒤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급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줬고 조금 높게 던져서 네 자유투를 시도해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는 임주환 선수가 5번 측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13번에 박세진 선수가 들어왔네요. 자, 지금 이거는 SK로서는 조금 뼈아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전에 임주환 선수가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전반전에만 6득점을 올려줬던 임지한 선수였는데 자, SK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SK 빠르게 앞쪽으로 박세진 주워 담았습니다. 골 밑에서 골 다툼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드볼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SK의 공격으로 이어지죠. 권내원이 준비합니다. 더 움직여줘야 돼요.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네, 아, 지금 볼을
캐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김동희 다시 한번 헤드볼. 자 이번에는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실 인바운드 패스가 진행이 됐을 때 캐치만 확실하게 됐다 하면 골밑에서 곧바로 득점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유현민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비어있는 박범진에게 박범진 득점. 지금은 삼성의 좋은 패스 연계가 나왔습니다. 유현민이 돌파에 이은 비어있는 박범진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이강민 볼 끊어냈어요. 아, 네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죠. 유현민 비어있습니다. 그대로 림 통과하지 못합니다. 골밑에서 리바운드 다시 한번 이강민. 자 그리고 곧바로 이제 본인의 실수를 만회를 조금 네. 했죠. 이강민 적극적인 압박을 가했는데 우선 SK가 빠져나왔고요. 권대현이 던져봅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박범윤. 삼성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네. 현주혁 직접 파고들면서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아 드라이빙 자체가 워낙 깔끔했고요. 네. 사실 삼성 썬더스 유소년 선수들에게 가장 강한 장점을 하나 꼽자면 바로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1대1 상황에서 놓치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업 과정에서도 항상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고 선수들의 네.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헬드볼이 선언이 되면서 SK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서현 선수가 들어오죠. 류현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전재현 선수들이 뭉쳐있어요. 코너북은 짧았습니다. 박범윤 안쪽으로 김서현 교체 뛰태서 바로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놓쳤어요. 김서현 비어있는 찬스. 아하! 제가 기본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약간의 실수가 나왔죠. 네 아직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코트의 빠른 스피드를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박세진 지금 스크린을 타고 한 차례 들어갔는데 우선 공격권은 가져왔습니다. 자 헬드볼이 네. 선언됐어요. 삼성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고요. 이 장면이었죠. 네 4명 사이에서 패스를 주다 보니까 노마크 찬스를 만든 박범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드라이빙 이후에 득점까지 한주영이었죠. 자 그리고 삼성은 또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네 삼성은 7번에 정진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번에 강민우 선수도 들어왔네요. 네 김서현 네 하지만 삼성은 박범윤과 박범진 형제가 중앙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박범윤의 득점 두 명의 트윈타워는 빼지 않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빼지 않는 것이겠죠. 이강민 스피드 무브 이후에 화려합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아쉽죠. 네 좌중간 정진영 네 지금은 네. 더블 드리블 선언됐습니다. 자 조금 착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네. 지금 한 번 더 걸었죠. 하지만 더블 드리블 이후에 굉장히 쿨하게 패스하는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를 진행하고 너무나 이제 집중한 나머지 네 가끔씩 이런 실수가 나오거든요. 자 크리스마스에서도 이제 본인 팀의 림에다가 이제 실수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하다보면 네 어느 게 본인 링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냥 림에다 넣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박세진의 잘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유소년 농구의 묘미는 그런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 선수들의
농구에 대한 열정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지금도 힘으로 뺏어냈습니다. 네. 전재현 바로 얻어냈어요. 자, 결국에 이런 적극적인 수비와 그리고 공격 과정에서는 충분히 SK도 파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재현의 자유투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박수 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전재현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권내원이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재현 권내원에게 쇼코너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재현, 자 지금 너무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SK의 공격들이 박범윤과 박범진이 빠지니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집중력 있는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서현 자신감 있게 백보드 뒤쪽으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네. 자, 우선 다시 볼까요? 네.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 자체가 자,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고요. 그렇습니다. 이강민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전재현. 자, 박범윤 박범진 선수가 빠지니까 이 전재현 선수가 리바운드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볼 선언 SK 공격이죠. 이럴 때 SK 선수들은 득점을 많이 올리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뭐 지금 현재 점수를 남은 시간에 역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오호. 지금도 전재현이 쉽게 득점을 올려냈습니다. 네. 2포인트 깔끔했죠. 너 골밑에 박범윤과 박범진이 얻는 골밑에는 전재현이 있습니다. 김세현 화려하게 흔들면서 올려놓습니다. 김세현 전재현의 리바운드.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농구가 뭐 센터의 노름이다. 네.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구는 센터 노름. 네. 네, 전민호 선수 신발끈이 풀렸는데요. 자, 그래도 경기에 집중을 하죠. 전재현. 자, 더블팀 들어왔는데 오버헤드 패스 이강민.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네, 어우. 박세진.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전재현의 리바운드. 어허. 전재현이 후반 막판에 득점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자, 전민호 선수는 우선 경기 끝날 때까지 신발끈을 묶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쿨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한 걸까요? 네. 자, 바운드 패스 깊숙하게 안쪽으로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과 SK 경기. 삼성이 33대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에서 SK는 이제 주말리그 첫 선을 내보였고요. 네. 이번 경기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박범윤, 박범진 선수가 나갔을 때 득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그래도 자신감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를 치렀던 SK 좀 어떻게 보셨나요? S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상대팀의 높은 센터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본인들의 플레이를 마지막에 플레이하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골밑에서 득점이면 득점,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박범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박범윤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기쁘고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오전에 DB와 경기가 있었잖아요. DB와의 경기는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기분이 좀 어땠나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안 좋았나요? 수비를 놓칠 때도 있고 네. 공격을 놓칠 때도 있었어요. 아하.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SK전에 나온 거군요. 그렇다면 오늘 SK와 첫 경기를 치렀는데 SK 경기는 좀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골밑에서 많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오전과는 좀 다른 컨디션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전이랑 오후 언제 경기를 뛰는 것이 좀 괜찮아요? 오후요. 오후요? 네. 어떤 이유에서 좀 그렇죠? 몸이 잘 풀려요. 첫 경기 뛰고 나서.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박범진 선수와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네. 박범진 선수가 형인가요? 네. 그렇다면 형에게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잘했어. 잘했어. 한마디 끝인가요?
그렇다면 사랑해라고 하면서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그건 좀. 그건 좀?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에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박범윤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말 리그의 SK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긴장도 많이 될 거예요. 네. 팁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조금 급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